톡 서바이벌 강심장 최강사입니다. 신의 장르기들아 이런 신봉성가 <신봉성가. 웃음> 너무 연기가 안 돼서 정신병원까지 갔었어요. 그렇게 무대 위에서 패닝이 돼본 게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세상에 혼자가 된 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진출을 시작했을 때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실 수 있냐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처음 밝히는 건데 캔디 표절이었다. 어? 진짜? 야,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예, 어떤 현재의 법칙이든지 장우혁 씨는 어떤 인연이 있어요 우리 게스트분들과? 아, 저 우선 희준 군과 인연이 있고요. 그죠 인연 인연이라고 하기 좀 아, 예. 뭐 인연이라고 해도 운명적이 많아요. 운명적. 아, 예. 아니 저는 장우혁 씨하고 예. 저는 다른 의미로다가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미팅을 나갔는데요. 장우혁 씨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남학생이 나왔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심을 사려다가 노래방에서 런티를 불렀어요. 예. 근데 빠스미 빠스미 빠 하는데 진짜 바디가 펑 터졌어요. 아이고 우리 카라는 저는 강호동 씨랑 가장 인연이 아, 맞다, 강하죠. 맞다. 아, 그렇죠. 예, 우리 데뷔를 또 같이 했잖아요. 예? 소나기로 데뷔를 예능? 예, 저는 씨름으로 먼저 데뷔했습니다. 예. 아, 나 진짜 아까 규리 씨하고 이 방송하면서 예. 어렸을 때 소나기 때 그 6살의 규리 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성장해서 예. 지금 이렇게 강의 프로그램 같이 하고 있다니까 이게 만감 교차하는 거 있죠? 진짜. 진짜. 예. 저도 젊은 날에 호동 오빠를 보다가 신동 오빠 데뷔 전부터 알았었어요, 서로. 어떻게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다가 동희 오빠가 저를 지하철역에 바려다 준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떡해요? 밥을 사준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밥은 괜찮다 그랬고 거절했고 네. 동생으로서 제가 너무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지하철역까지 너무 머니까 오빠가 데려다 주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동생이 예뻐 보인다고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지 않죠. 그렇죠. 네, 승현 씨하고 있는 게 예. 방송에서 승현 씨 참 괜찮은 분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팬분이 직접 우리 카라의 사무실에 가가지고 제 이름으로 사인을 받아주셨어요. 진짜요? 제 집에 아직도 이렇게 걸려있어요. 아, 진짜요? 김지윤 씨가 어떤 분과 인연이? 강호동 씨랑 한 공간에 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 어? 한 공간이요? 한 공간이요? 와! 예. 효진 씨도 한 공간에 네. 같이 있은 적 많고 우리 셋이 다 같은 미용실에 다녀요. 아, 진짜? 강호동 씨 미용실 다니세요? 미용실에? 자주 가세요. 난 굉장히 자주 갔어요. 그 옆이 답답하다 싶으면 호동 씨가 앉아있어요. 아, 신봉선 씨 말봉선이 너무 웃기잖아요. 이런 신봉선 같은. 아, 너무 미인이신데. 아. 예? 아, 귀여우시고. 백지영 씨 너무 끄러웠었어. 막 이렇게 주머니 넣고 다니고 싶은데. 어, 진짜요? 예. 정말로요? 예, 주머니 넣고 못 나오게. 짚어 날리고, 짚어 날리는 주머니. 못 나오게. 뭐하라, 씨. 사람 무시하라고. 아, H.O.T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까? 아, 여자 교도소의 절규도 들어오고요.